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자, 20페이지에 그 2번의 답이 몇 번 되었어요? 20페이지에 2번 답이 뒤에 몇 번 되었어요? 이거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응? 2번에 답이 1번 되었어요? 20페이지에 답, 5번 할 텐데. 1번 말고 2번! 2번 몇 번 되세요? 2번 되죠. 답이 3번입니다. 답을 3번으로 고쳐요. 정답지에 답 몇 번을 고친다? 3번으로 고칩시다. 3번으로 고쳐놔요, 빨리. 자, 2번 볼게요. 일단, 신규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금에 등록한다. 맞지요? 신규 등록은 며칠 내야 돼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지요. 근데 60일 위반해도 갖들어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3번이 틀렸지요. 왜 틀렸습니까? 자, 신규 등록은 뭡니까? 등기 촉탁은 뭐예요? 사실이 바뀌면 대장을 고치고 난 뒤에 등기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등록은 고칠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됐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맞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는데,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요.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봐요. 준공음사 확인증 사본 이런 걸 제출해야 돼요. 요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만 해주면 수혜 제출을 가름할 수 있죠. 요건 지적소관청이 확인이에요. 시도지사의 확인이에요. 지적소관청 확인이지.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시도지사의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시도지사의 확인이다. 지적소관청 확인이다. 지적소관청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요것도 잠깐 설명해 볼게요. 등록 전환.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임야 묘지 임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임야나 묘지는 어디 등록하는 거예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지요. 자, 임야대장 및 어디에 등록이 되었어요? 임야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요.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형질 변경이 뭡니까? 절토, 산을 깎고 성토 메꾸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의 모습을 변경시켜요. 그래서 이걸 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및 언어도에 지적도에 등록하지요. 그러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말소시키고 여기에 등록하지요. 여기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지요. 여기 무슨 전환? 등록 전환입니다. 공부가 전환됐지 소유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반드시입니다.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보러 간다? 데려가야 되지요. 반드시입니다. 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전 데려가면 새로 측량해야 되겠죠. 새로 측량해야 되는데, 기존의 임야대장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임야도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새로 측량해 보니까 첫 번째는 허용범위 내에요. 허용범위 내입니다. 그럼 여기 100일 조금 했다고 경계도 거의 같지요. 그때는 요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여기에 등록합니다. 자,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여기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범위를 초과했지요. 초과하면 여기 130 되고 경계도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면 기존에 이 새로 측량에 맞겠지요. 그럼 이 기존의 것을 무슨 정정하고?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된 것을 여기에 등록하겠지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내에 등록 전환시킨다. 맞죠? 그 다음 2번, 산지관리 건축법. 요거는 뭡니까? 지목병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죠. 맞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사실 행길비행에서 지목병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병에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자, 4번 한번 봐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낼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해요. 이게 새로 측량한 면적이죠. 요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여기에 등록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여기에다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 4번에 드렸죠.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등록해야 됩니다. 4번에 드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고요. 여러분, 5번 등기촉탁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등기촉탁이란 말은 뭡니까? 토지의 표시, 사실이 바뀌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분할, 합병 있잖아요. 다 등기촉탁이에요. 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하고. 자, 8번입니다. 7번, 8번.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 이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인데, 자, 7번 한번 봐봐요. 이거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죠. 자, 토지의 일부가 포락이 돼서, 포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되거나, 또는 전부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된 부분을 등록 말소해야 돼요? 등록 말소 안 해야 돼요? 등록 말소해야 되죠. 등록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바다가 된 경우는 청량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일부 바다가 된 경우는 청량하지요. 근데 내가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너는 돈하고 친하다 했어요? 안 친하다 했어요? 안 친하다 했죠. 그럼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가 됐죠. 바다가 되면, 자, 하천이 됐을 때는 여러분, 이 토지가 하천이 되면 등록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죠. 등록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다가 됐을 때만 등록 말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보고 있죠. 소유자 보고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주지요. 그러면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되지요. 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 말소해야 돼요. 근데 90일을 위반하더라도, 자, 90일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다 겠어요? 없다 겠어요? 없다 겠지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90일 내에 안 하면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지요. 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에 뭡니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지요.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뭘 해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됐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 바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소멸하죠. 근데 바다가 된 깊이가 한 1cm밖에 안 되고 포크레 몇 대 갖다 오면 회복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회복 등록할 수 있지만 회복 등록 기간은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O다 X다. X지요.
회복 등록 기간은 신청 기한 있다 없다? 없다. 회복 등록 신청 기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여기서 봐요. 여러분, 자, 1번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한테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통지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해야 되죠.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자, 60일이에요? 90일이에요? 90일 틀렸고. 3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는 소관청이 하는데 승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틀렸고. 자, 말소된 토지가 다시 지형에 변한 토지가 됐죠.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있는데 회복 등록 기간은 90일 내다 하면 O다 X다. X. 자, 4번은 맞죠.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 통제한다. 틀렸죠. 누구한테 통제해요? 아니지. 소유자 아니지. 누구? 아, 소유자 맞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한테 통제해야 되죠. 자, 누구한테 통제한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에요. 소유자 및 뭐라고? 공유수면 관리청. 자, 그렇게 하시고. 자, 8번은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틀렸고요. 자, 뭐,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지요. 자,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요거는요, 답이 있지요. 4번하고 5번입니다. 자, 답이 몇 번과 몇 번? 12번은 답이 몇 번과 몇 번이다? 4번과 5번입니다. 4번과 5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잠깐 설명할게요. 자, 7번 봐, 7번 봐. 자, 여러분. 지적 공부가 뭔가 등록이 잘못됐지요. 뭔가 등록이 잘못되면 이 잘못 등록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지요. 요걸 뭐라 합니까? 등록사항 정정합니다. 자, 요걸 뭐라 한다? 등록사항 정정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크게 봐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무슨 정정이 있어요? 소유자 정정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정정? 소유자 정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토지 대장이 있죠. 이름이 어떻게 되냐 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할게요. 나를 기준으로. 김경수로 등록이 되었어요. 자, 누구로 등록되어 있다? 김경수로. 그럼 이것은 잘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죠. 그럼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 김수경으로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됩니다. 자,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봐요. 이 토지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무슨 토지일 수도 있고,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토지? 기등기 토지일 수도 있죠. 자, 그럼 미등기 토지는 소유자 증명은 뭐 가지고 고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여야 한다이 되어 있어요. 의하여야 한다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는 왜 틀렸어요? 봐요. 5번 왜 틀렸어요? 등기된 등록상 증이 미등기 토지 소유자 증명일 때는 명기 잘못 계실 때는 가족관 기록에 관한 증명서, 부동산 등본 등 관계 자료에 정정할 수 있다. 일단 정정할 수 있다가 틀렸고 하여한다니까. 그리고 부동산 주민등록 동처분의 정정 사유 미등기 소유 조치 정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뭐에서만 가족관계 뭐에서만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몇 번 틀렸다 일단?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을 왜 틀려볼게요? 자,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정할 때는 등기필증, 등기 관한 서류 정정한다. 이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이에요. 기등기, 요 등기필증 정하는 소유자 정정이에요. 소유자에 관한 것이에요. 자, 뭐에 관한 것? 소유자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된
토지에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쟁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뭐에 관한 내용일 때? 소유자에 관한 내용일 때예요. 그때는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뭐 가지고 고친다? 등기에 관한 서류 가지고 고치지요. 이해됩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 소유자에 관한 거예요. 이거 봐요. 뭐에 관한 것? 소유자라는 것. 기등기 됐죠? 등기에 관한 서류가 정정합니다. 그럼 여기 답이 일단 몇 번과 몇 번이에요? 4번과 몇 번? 5번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토지 표시의 정정인데요. 요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죠.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또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있죠. 자, 신청 정정,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일어나지요.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여기 잘못돼서요. 여기 잘못돼가 이렇게 정정해야 돼요. 정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B에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만약 승낙을 안 해주면 뭐예요? 승낙을 안 해주면 판결문을 넣어야 되죠. 승낙을 안 해주면. 이게 됩니까? 자, 그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신청이 안 정정일 때, 인접토지의 경계 바뀌었을 때는 직권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인접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 직권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직권 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2번에 1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자, 똥 합쳐요. 면적의 점검 없이. 자, 뭐의 점검 없이? 면적의 점검, 위치가 잘못된 게 직권 정정 할 수 있죠. 근데 요 주의할 것은 뭡니까? 면적의 증감이 따르면 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자, 1번 맞고. 자, 그 다음 2번. 소유자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 측량해야 되겠죠. 등록상 측량서를 넣어줘야 되고. 자, 3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답이 4번과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다. 자, 아닌 것은 되어있죠.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강조 많이 했죠. 직권유사회 시험 한 번씩 나온다고.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임했던 경우 직권유사 해야 되겠죠. 워드를 전부 잘못 쳤다는 거예요. 측량서가 다르지는 경우. 자, 측량했는데 그것이 100조곱미터인데 대장에도 100으로 해야 되죠. 120을 등록했어요. 무슨 인정한다? 직권유사 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생긴 경우. 틀렸죠. 이런 거 없어요. 자, 없고, 뭐가 있어요? 직권유사 사유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럴 땐 직권유사 할 수 있죠. 토지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요건 직권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일단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 되고. 자, 4번 맞고요. 5번. 면적에 증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자, 그럼 답이 3번 되지요. 자, 15번, 16번 한번 볼게요. 자, 15번하고, 자, 16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15번, 16번.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15번, 16번 한번 봐요. 우리가 여러분, 토지 이동 있지요. 토지 이동은 원칙이 누가 신청을 해요? 원칙이.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지요. 여러분, 신규동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지목 변경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등록전환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분할 합병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그 다음에 원칙이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자, 지적 공부에 뭐였을 때다?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지적 공부에 뭐였을 때다? 등록했을 때입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분할 등록했을 때, 합병 등록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있지요. 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가 적용돼요? 특례가 적용되지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 자, 여기에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합니다. 오직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그만큼 토지 동시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에요. 요 대위 신청은 소유자 할 수 있죠. 소유자 할 수 있어요. 소유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것이요. 자,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하는 것이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기본 해석 깔아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동 신청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 시행자 나오지요. 자,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지적소관청한테 신청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럼 1번이 틀렸죠. 자, 요게 누구한테 신고한다 되었어요? 어?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되어있죠. 틀렸죠. 자,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자, 2번은 좀 까다로운데요. 자, 일단 3번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시행 토지 추진할 때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되어 있죠. 준공 도람치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동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자 신고를 며칠 내에 한다? 15일 내에. 그리고 5번 있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파산해버렸어요. 파산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때는 할 수 없이 뭡니까? 당의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 됐죠?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자, 7번 한번 봐요. 7번.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계세요? 소유자. 아, 참,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인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A가 뭐다?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있고, 뭐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자, 그럼 요 사람이 있죠. 답을 대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럼 토지동이죠. 우리 토지동 뭐라 켜서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네요. 지목, 변동도, 토지동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답을 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지적소관청한테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 할 수 있다 했어요?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했잖아. 그럼 이거 못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이 소유자가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대로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요,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대로 만드는 사업의 목적과 좀 부합하지요. 근데 요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대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사업의 목적과 안 맞죠.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뭡니까? 요청을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결국은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시행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답이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16번 볼게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소유자가 하는 토지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채권자 대위 신청. 맞죠? 자, 답은 2번이에요. 2번.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지정할 때는 뭡니까? 국가, 지자체 대신에 지장도 할 수 있어요. 뭐 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일 때는 뭡니까? 사업시행자 대위할 수 있고, 주택법일 때는 어떻게 돼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옆에다 안 적어놔봐요. 그것도 잘 나오지만요. 또 옆에다가 적어놔봐요. 대위 신청을 못하는 자가 있어요. 두 개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이 등록사항 정정은 누가 합니까? 소유자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의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의가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점유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 경작자, 이런 점유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내놓고. 자, 답은 일단 16번, 답은 2번이에요. 자, 19번 볼게요. 19번. 19번, 20번, 21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19번, 20번, 21번 다 마찬가지인데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들어봐요. 자,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무슨 정리의 통지?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우리 아까 요거 기억나요? 우리가 그 등기 촉탁은 뭐라 했어요? 등기 촉탁은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기억납니까? 그러면 등기 촉탁이 아닌 게 뭐예요? 신규 등록 기억나지요? 또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과 반대지요. 왜 반대예요? 소유자가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이제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대장을 나중에 고치지요. 그러면 등기 촉탁과 소유자 정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신규 등록과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 요건 등기 촉탁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자. 자,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물리적 현황난과 현황난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도 답이고 여기에도 소유자 A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적 정리의 통지가 뭐냐 볼게요. 자, 지적 정리의 통지입니다. 요것도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것이다? 토지 뭐에 관한 것이다?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자, 지적 소관청이 뭐로 하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또는 대위에 의해서 했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소유자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뭡니까? 소유자에게 뭘 해줘요? 통지를 해주지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 통지 안 해요?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 관한 것이거나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뭐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통지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해요? 교부 통지지요. 교부는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거지요. 나 직접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소나 거소지에 무슨 통지한다? 우편 통지하지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공보에 게재하면 통지된 것으로 보지요. 자, 시군구 어디에 게재하면? 공보에 게재하면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통지 시기입니다. 통지 시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무슨 등기 필요한 경우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적소관청이 있지요. 직권으로 답을 대로 바꿨어요. 자, 요걸 답을 대로 바꿨죠.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직권이니까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요. 왜입니까? 이게 대에 대해서니까 여기에도 뭐로 해야 돼요, 이거?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그럼 답이 대로 됐지요. 대로 뭐가 됐어요? 등기 완료됐지요. 이게 제 얘기 잘 들어요. 등기 완료되면요, 요걸 다시 어디에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를 만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다시 지적소관청이 만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만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필요 없는 경우 이거 한번 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나 좌표를 변동시켰지요. 그럼 여러분, 경계나 좌표는 등기부에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뭐예요? 변경등기 필요 없죠.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래서요. 자, 그렇게 이제 문장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19번 문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지적 소관청은 분할, 합병에 대한 사유로, 자,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등기초부터 남았죠. 여러분, 사실이 바뀌면은요,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촉탁 아니에요. 1번 맞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지요. 그러면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O다 X다. 왜 X예요?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보면, 날짜는 15일 맞아요. 근데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이 되어있죠. 뭐 접수한 날?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이 되어있잖아. 찾으세요? 자, 이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봐요. 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죠. 그럼 요거, 대장을 보내주면 대로 등기 완료됐죠. 맞잖아. 통지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가 아니고요. 이 등기 관련된 것을 다시 어디에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지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 답을 고치려고 어떻게 돼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정말 이해되세요? 여기는 등기관세 접수한 날 아니고 뭐라고?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을 어디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를 만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되세요? 됐어?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답 몇 번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거 내용을 안 하고요, 날짜를 주로 외우잖아. 날짜 15일 맞잖아요. 날짜를 맞는데 등기관세 접수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를 통지서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됐어요? 자, 됐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 될 때는 토지이동 정리계를 작성해야 되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변경등기에 필요하지 않지요. 그때는 지적공부의 정리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통지한다 맞지요. 자,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수 알 수 없지요. 그때는 마지막 방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공부에 게재하면 통지된 것을 본다 했죠. 여기에 주의할 것은 시도 공부예요, 시군구 공부예요.
시군구 공보입니다. 이게 옛날에 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도 공보 이렇게 나왔어요. O다 X다 X입니다.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입니다.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지 통지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토지 표시에 변경등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다? 7일 내고 토지 표시에 변경이 필요하지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 누가 접수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지 접수한 거예요. 저 지적소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지요. 자, 우리 보시고 자, 21번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정리통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럼 이건 어떻게 소관청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모르죠. 모르니까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요건 날짜 문제지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적 정리의 통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구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내다? 7일이죠. 7일입니다. 자, 3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훼손되어 복구한 경우 소관청이 했으니까 소유자 모르죠. 통지해줘야 되죠. 그럼 4번.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자 누가 접수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원래 통지를 접수했죠. 그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업에 등록할 때는 직권이니까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야 되죠. 그래,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적 공부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있죠. 신규 등록할 때. 자, 무슨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 등록한다. O다, X다. X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이 직접 나가서 뭡니까? 조사해서 등록하지요.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직접 나가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 이거 기억나요? 방금 했는 거. 우리가 신규 등록 며칠이에요? 60일. 등록 전환 며칠이에요? 60일. 그 다음에 의무적 분할 며칠이에요? 60일. 의무적 합병 며칠이에요? 60일. 지목 변경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근데 이걸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60일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가 없죠? 기억납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신규 등록 있지요. 등록 전환 있지요. 분할 있지요. 합병 있지요. 지목 변경 있지요. 이걸 거짓으로 신청해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규 등록 있지요. 땅을 매립했는 게 있어요. 매립했는데, 그럼 매립해야 되는 게 있으면 며칠 내 해야 돼요? 60일 내에 신규 등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거짓은 뭡니까? 땅을 매립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땅을 매립했다라고 뭡니까? 서류를 꾸며서 어떻게 돼요?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 거짓으로 신청하면 이거는 형벌 적용해야 되죠. 거짓은?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얼마다? 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에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얼마? 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에 처벌합니다. 요 지적 측량은 우리 또 다음 주에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에. 자, 마치도록 할게요. 5시 아니까? 2시간 하잖아. 맞지? 자,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자. 마실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